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하면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한은 없지만 전쟁 당사국과의 다양한 관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그동안 원칙인데 특정 상황에선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정부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 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의 키워드를 첨단 기술 동맹 강화로 소개했는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측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무기 지원 의제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어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바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